취향이에요. 세 번째 고장나 다른 건 못 쓰게 스테이 98GT 512메가 살려고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을 확인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해커를 가리는 코드게이트 2009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리나라 해커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해커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HP에 내년 4월까지 기업용 윈도우 XP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올해 초 중단했던 일반 PC용 윈도우 XP 판매를 재개한 것인지의 여부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고객을 받지 않는 PC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QQ 메신저 사용과 이를 이용한 파일 공유 등을 통해 각종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넷북 OS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뉴스팩터가 전했습니다. 넷북으로 간단한 웹서핑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복잡한 작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데스크탑 PC에서 친숙해진 윈도우를 넷북에서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반도체 수출을 앞지른 가운데 전체 IT 수출이 지난해 12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달리 LED TV 출시를 늦춰와 출시 차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LG전자가 240Hz LED TV를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파이와 AV 제조사, 수입사들이 대거 참여해 신제품을 공개하는 IOCO 2009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고가의 제품들과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다양한 음반 업체들이 참여하고 명사들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X1으로 인기몰이 중인 소니 에릭슨이 한편으론 사용자들의 불만 제기가 잇따라 홈페이지에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사용자들은 세미콜론이 두 개가 배치된 키패드 문제와 다소 낮은 수신 감도 등을 비판해왔습니다. 차세대 아이폰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외신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을 약정 없이 팔기 시작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 재고 소진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아이온이 지난 8일부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공개 서비스 때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기록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번에도 서비스 시작 1시간 만에 서버 4대를 증설할 정도로 많은 유저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사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온 서비스 전 주가가 2만 원대였던 NC소프트는 현재 12만 원대까지 급등했고 네오이즈도 전년 대비 6배나 오르는 등 각 온라인 게임사들의 게임주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영상 분야 전시회인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2009가 지난 9일 막을 올렸습니다. 코엑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시회 현장에 차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9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은 20개국 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참관객 규모는 6만 5천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니콘은 플래그십 DSLR 카메라 D3X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콤팩트 카메라는 24배 줌 모델인 쿨팩스 P90과 하이엔드 모델 P6000 등 다양한 콤팩트 카메라 역시 선보였습니다. 캐논은 보급형 DSLR 카메라 EOS 500D를 비롯해 5D 마크 2 그리고 콤팩트 카메라 익서스 시리즈 다수를 선보였습니다. 소니는 35mm 풀사이즈 DSLR 카메라 알파 900을 위주로 스윗 파노라마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HX1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 포서즈 모델을 위주로 선보인 올림푸스는 E620, E30 등 라이브 뷰와 회전형 LCD를 장착한 제품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완전 방수 모델인 뮤 터프 9000 모델도 사용자들의 이목을 끄는 제품이었습니다. 시그마 제품의 국내 정식 수입 총판 세기 PNC에서는 DSLR 카메라 센서를 장착한 콤팩트 카메라 DP2와 시그마 렌즈군을 모두 전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프로토, 지조 등 다양한 삼각대 제품과 카메라 관련 액세서리 역시 함께 전시했습니다. 2009년 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기기뿐만 아니라 포토 프린터, 디지털 액자와 다양한 인화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사진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이번 행사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나와 정보 콘텐츠팀 차주경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MP3 플레이어의 종주국이라 여겨온 한국의 제품들을 가뿐히 뛰어넘고 엄청난 판매량과 인기를 누려온 애플의 아이팟. 최근 그 순위가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순 MP3 플레이어를 넘어서 패션 아이콘이자 트렌드 리더로까지 불려온 아이팟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애플이 아이팟의 판매 가격을 30% 넘게 올리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이 영향으로 한동안 유지해온 국내 MP3 플레이어 매출 1위 자리는 국내 제품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장 고가인 아이팟 터치 제품의 타격은 다른 아이팟 제품군에 비해 유독 컸습니다. 아이팟 터치 2세대의 3월 주간 판매량 추이를 보면 가격 인상을 한 직후엔 오히려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시 반짝했던 재고분 판매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이 적용되면서부터 판매량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조사들은 어떨까요? 레인콤의 아이리버는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잠시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는 판매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니 MP3 플레이어의 경우 판매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코원의 경우도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판매량의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삼성은 예외입니다. 아이팟 가격 상승과 더불어 잠시 주춤했으나 넷째 주 들어 그 반사 이익으로 곧바로 5%나 껑충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애플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아이팟의 오픈마켓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통상적인 출고 가격에 비해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가격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팟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아이팟의 가격 인상에 이어 유통망까지 관리한다는 의도를 비춰질 수 있어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애플의 가격 정책이 바뀜에 따라 국내 MP3 플레이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MP3 플레이어 업체들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나와 이상훈입니다. 이번 순서는 3월 한 달 동안의 다나와 인기 검색어와 급상승 급하락 검색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순위에서 밀려났던 넷북이 다시 10위권으로 진입했고 내비게이션은 몇 달째 계속해서 조금씩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순위권에 들어와 5, 6위대를 쭉 유지하고 있는 오픈프레임이 역시 6위에, 인기 연예인의 광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쿠키폰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역시 MP3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상승 검색어입니다. AMD의 보급형 CPU 중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인 쿠마가 급상승 10위에 올랐고 드라마와 광고 등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햅틱팝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캡콤에서 새로 출시된 인기 게임 시리즈 바이오하자드5가 급상승 5위에,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LED TV가 3위에 올랐습니다. 캐논에서 출시 예정인 새 DSLR 카메라 500D가 2위에, AMD의 CPU 헤네브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급하락 검색어에는 아이스크림2와 가습기, 구준표폰과 WB500 등 지난달 급상승했던 검색어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LCD 모니터의 절반 정도의 두께를 가진 슬림, 친환경 디자인의 LCD 모니터 싱크마스터 7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TOC 디자인 공법으로 모니터 테두리가 빛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되며 동적 명암비는 5만 대1, 응답 속도는 2ms입니다. KTF가 노키아의 휴대폰 6210S를 출시했습니다. HSDPA를 지원하며 320만 화소 카메라와 블루투스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가에서 퍼즐 게임 뿌요뿌요의 최신판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닌텐도 DS 버전으로, 이어서 겨울에는 Wii와 PSP용으로 해외 출시될 계획입니다. 91년 컴파일사를 통해 첫 선을 보였으며 최신작엔 새로운 룰과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 구시바는 PS3의 CPU로 채용된 셀 프로세서를 탑재한 TV를 올가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셀 TV에서는 여러 방송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과 음성 신호를 분석해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